투데이 스몰 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IL 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이 IL 사이언스는 조명 솔루션 회사. 아,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기 이야기 되어 있던데, 네네. 일단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? 그 동사 기업 계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조명 솔루션 이그 주력 사업이고,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ED용 그 실리콘 렌즈와 IoT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그 주력 매출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그 LED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국내 유일한 업체고, 글로벌하게도 이 실리콘 렌즈를 제작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는 그 동사 포함해서 두 개의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LED 실리콘 렌즈가 12%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, LED 조명 및 시스템이 한 80%, 그 다음에 그 용역이 한 7.4%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향후에 동사의 그 성장 모멘텀이 지금 현재 LED 실리콘이면, 그 LED 실리콘 렌즈 비중이 그 동사 매출 비중 내에서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그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, 그 LED 실리콘 렌즈를 그 제작부터 그 판매까지 동사가 그 일원화를 시켜놨는데, 그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동사가 기존의 그 렌즈를 제작을 할 때는 금형이 필요해서 이 금형 관련된 그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면서 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, 동사의 이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 그 필요하지, 금형을 그 요하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원가 면에서도 상당히 타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실리콘 렌즈는 네네. 뭐 어떤 거예요? 이게 그 조명, LED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 LED 조명 그 표면에 씌워지는 그 렌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카메라 렌즈나 이런 게 아니고, 네네. 그런 거군요. 자, 지금 뭐 최근에 그 전등 바꿀 때 되면은 다그 LED로 아, 예, 바꾸는 맞습니다. 그렇게 네네. 현들이 있는데, LED 조명 시장의 그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? 그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그 렌즈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플라스틱이나 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점을 보그 유리의 단점을 보완한 게 실리콘 렌즈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실리콘 렌즈로 점점 대체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LED 조명 자체가 일단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글로벌리 그 조명 시장 내에서 LED 비중이 한 50%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, 이러한 그 성장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그 LED 그 조명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 그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전망에 따르면은 한 8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,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좀 증가폭이 큰 이유는 그 LED 조명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 추세가 좀더 향후에는 좀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제 문제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것 네네. 같은데요.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? 그 동사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LED 실리콘 렌즈가 기존에는 그 건설사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였고, 이 건설사나 공공기관에서 그 수요는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이나 뭐 터널 등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,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실외나 실내 같은 그 등, LED 등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, 이제 건설사나 공공기관 외에도 지금 현재 LED로 조명으로 대체해 나가는 추세고,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그 티어 1 업체하고 지금 현재 그 차량용 헤드램프 LED 그 조명을 같이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고, 현재 지금 시제품 출시 단계에 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차량용 이외에도 스마트팜 내에 그 탑재되는 LED 그 조명에 지금 현재 그
엔팜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현재 MOU를 맺고 계약을 한 상황이고, 이 스마트팜 관련 매출이 올해부터는 좀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정형 LED 실리콘 그 적용 분야 확대에 따른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IoT 조명 시스템도 지금 그 LED 실리콘 외에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, IoT 그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그 저희 뭐 휴게소 화장실이나 화장실에서 뭐 사람이 있나 없나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그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, 또 터널을 진입을 할 때 그 터널 내 조명이 켜지는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센서에 많이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IoT 조명 실리콘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 향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, 지금 공공기관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그 LED 조명 시스템 그 탑재 그 적용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,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로부터 지금 수주를 받아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일단 그 납품한 이력이 있고, 이외에도 뭐 KTX 그 역사 내 화장실에도 지금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 위주의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이 IoT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성장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업체 수 증가는 가팔라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아,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. 저희 아, 뭐 그 화장실에 불 켜주고 또 아, 꺼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.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얼마나 네네. 반영되느냐 네네. 하는 건데 아직까지 실적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? 그 2019년도 일단 실적 리뷰를 먼저 해드리면,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203억 원으로 YOY 10.7% 성장을 하였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YOY 73.3%를 시현을 하였습니다. 그 동사가 그 영업이익 폭에서 좀 큰 폭으로 그 성장을 한 주력 요인이, 일단 건설사에 납품을 했을 때 일단 협력사 등록이 그 1군이 아닌 2군 협력사였습니다. 이에 따라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중간 과정에서의 그 수수료에 따라서 그 마진율이 좋진 않았는데, 동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군으로 그 협력사가 등록이 되면서 납품 물량이 확대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마트 IoT 스마트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매출이 뚜렷하진 않았는데,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공사 수주를 필두로 해서 공공기관형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쪽 매출이 원래 약간 이쪽 그 실적이 적자 부분이었는데,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상당히 개선하면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 그 실적은 매출액 300억 원에 YOY 47.8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, 영업이익 23억 원으로 YOY 91.7%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올해부터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,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건설사나 공공기관 이외에 뭐 차량용 헤드램프 LED나 스마트팜 등에서 그 적용 분야 확대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수주 잔고가 186억 원 수준입니다. 근데 이 186억 원이 이제 올해부터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이 기수주분 매출 인식 플러스 신규 매출에 따라서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이 매출액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그 실적을 한번 추이를 보시면, 동사가 보통 그 건설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이고 있고,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저하고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피어 그룹들의 네. 그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?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약 한 20배 정도 20배.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
그렇게 저렴하다, 피어 대비에 피어가 보통 한 10배 초반 정도 받고 있는데, 피어 대비에서는 저렴한 밸류에이션은 아닌데, 약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LED 실리콘 렌즈를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, 지금 현재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LED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타 업체가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LED 실리콘 분야에서는 동사가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좀 그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